삼손이 블레셋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결박당하여 잡혀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결박한 다음에 복수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유다 사람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삼손이 그들에 의해서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을 결박했던 그 튼튼한 밧줄이 그 팔 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삼손이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나귀의 탁뼈를 치하여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무려 1,000명을 죽였어요.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 결박의 줄들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나귀의 탁뼈를 치하여 그것을 들고 나아가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나귀 탁뼈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몇 안 되는 민족들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귀 탁뼈 하나만을 가지고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자연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나귀 탁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그것도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이 나귀 탁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 승리를 묵상하면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승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우느냐? 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싸우는 용사로,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전쟁은요,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우리들이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7장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도 일으키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을 이겨냈던 것처럼 일당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네. 자, 삼손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의 턱뼈를 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맞죠? 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뭔가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 여러분 흔한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너무 흔한 거죠. 여러분, 삼손에게 들려진 이 나귀 턱뼈, 여러분 이것도 그 시대에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나귀가 운송수단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리에 죽어가지고, 예? 그 널려 있는 게 턱뼈들이에요. 나귀 턱뼈예요. 뼈다귀예요. 흔한 거예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실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승리가, 이 성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내게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 나귀의 턱뼈를 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한 다음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당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치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귀의 턱뼈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준비해서 나귀의 턱뼈는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귀의 턱뼈를 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도 삼손처럼 일당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당천의 사람이 됩시다. 예.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고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삼손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목마름의 고통이죠.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삿발을 붙들고 한 사람과 씨름만 해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특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천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심히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때 목마름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었냐면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었냐면 이제 나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의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의 고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목마름의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도 이런 목마름의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삼손이 이 고통을 통해서 삼손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거든요. 삼손에게 이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삼손은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이 목마름의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통이 가져다 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묵상하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리만큼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그 시대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사명을 가진 사사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삼손은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삼손이 한 번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손의 행위 가운데 딱 두 번 나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삼손이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이 언제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장렬하게 순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이런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평탄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 생활은 하지만 그 기도에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나귀 특표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귀 특표를 가지고 천명을 죽였나이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축했어요. 그랬던 삼손이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번에는 고백하냐면 1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구나.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승리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깨달음이 은혜예요.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에나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골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삼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레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그러자 그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삼손은 이곳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나코레라고 그랬어요. 에나코레. 에나코레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죠. 자, 삼손은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자,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소생됐다. 회복과 소생,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회복과 소생.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 삼다수가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생수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생수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욕에 목말라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 그러면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은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세상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기갈,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쾌락에 도취돼 보지만 결론은 뭡니까? 더 기갈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 그게 뭐죠? 생수죠. 샘물. 자,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기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 그것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이 갈증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생명의 영양분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소생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힘든 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에나꼬레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 누가 에나꼬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에나꼬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에나꼬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침묵의 영성만을 강조하고 부르짖음의 영성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침묵의 영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침묵 영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침묵의 영성이 중요한 만큼 부르짖음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헬리나 우엔도 말하기를 돌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돌봄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되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 돌봄의 영성이 뭐냐면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돌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돌보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힘들고 어렵냐? 고통 중에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게 주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르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에나꼬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에나꼬레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나꼬레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에 우리가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안하고 평탄할 때는 별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삼손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에 삼손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특별한 일이 생겨나지 않아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의 인생 가운데 배신이 있었고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그 고통, 그 아픔, 그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인생의 타임아웃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이 상처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처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에나골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나골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 내 인생의 타임아웃을 선언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에나골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나골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다시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에나골의 축복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